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, 둘째는 선지자요. 선지자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.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,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성경이에요, 성경. 그래서 아,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나 혼자만 선지자다,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. 나 혼자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선지자 기능을 주신 거야. 이게 성경적입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지 나 혼자만 선지자라는 말은 난 한 적이 없어요. 그럼 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죠. 목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. 하나는 선지자, 하나는 제사장, 하나는 다스리는 왕권. 구약시대 삼중직분을 목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뜻에서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.